자, 갑진년 신미월 7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금일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금일간이 갑진년 신미월을 만났죠. 자, 먼저 경금일간이 신미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7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천간을 보면, 연의 간목이 편재죠. 편재. 그 다음에 월의 신금은 겁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연월에 간목 신금이 모두 이제 음권이죠. 음권. 경금일간은 이제 양권이니까 도움이 안 되죠. 간목 신금은 임수하고 상생을 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임수하고 상생을 하는데, 경금은 그렇지 않죠. 경금은 을목, 병화, 무토, 계수 뭐 이런 기운하고 상생하면서 간목신금하고는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경금일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천간에서 이제 일단 이런 상태인데, 먼저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 진년이고, 진년 갑진년의 진년이고 미월이니까 갑진년에 들어와서 일단 진행했던 일들이 전번 달 6월 경호월이 되면서 이제 갑진년에 진토하고 격각이 되니까, 격각이 되면은 일단 일이 좀 막히죠. 그래서 미뤄왔던 일이 7월 신미월이 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다시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년이 미월을 만나면 경금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에게 비슷한 일들이 일단 벌어지는데요. 단지 그냥 일간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의 형태 자체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신미월은 일단 그래서 신미월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힘없이 아주 좋다가, 안 좋을 땐또 나빠지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많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미월은 변화가 심하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금일간 입장에서 미월이 12운성 관대지죠. 관대지. 그러면 경금 자체는 외형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끝냈다는 거니까, 내적인 성숙도는 떨어져도 행동 능력은 최고죠. 직선적이고 과감하죠. 그런 것, 이런 성향 때문에 자칫 관제수라든지 구설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월은 경금일간이 신금 겁재보다 아주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겁재를 지배하면서 주도권을 쥐죠. 그래서 자기중심이 더 강해지니까 거침없이 상대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 미월에는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손실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겠죠.
다음엔 일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섯 개가 있죠. 경신, 경자, 경진 일주가 있고요. 경인, 경호, 경술 일주. 먼저 경신, 경자, 경친 일주를 보는데, 먼저 경신 일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신 일주 이달 운세 특징이 자기중심이 너무 강해지는 운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관제수, 구설수 주의해야 되고요. 금전운을 보면 좀 괜찮은데, 괜찮아도 만족이 안 되죠. 뭐, 좀 욕심이 좀 과해진다. 아, 이렇게 보죠.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만나는 사람하고 급하게 가까워지는 운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이성운이 약하니까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자일주를 보면 경자일주는 전달 6월과 이번 달 7월까지는 돈 들어가는 일, 돈 들어가는 일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지는 시점이 양력 8월 이후부터니까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금전운을 보면 수입이 크게 좋아지기는 한데 돈을 내보내는 일도 많죠. 문서 계약이라든지 물건 구입 이런 일에 신중하는 게 좋고요. 건강운을 보면 자신 아니면 배우자 건강, 안전사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좋은 달입니다. 다음 경진일주를 보면 자 경진일주 7월 운세 특징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는 달이죠. 승진이라든지 진하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런 운이고요. 재물운을 보면 부가적인 수입이 좋죠. 부가적인 수입. 실적 위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뭐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또 투자 수익도 좋은 달이죠. 이성운을 보면은 여성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남자가 적극적일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경인, 경호, 경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인일주를 보면, 자, 일을 잘못 판단하거나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죠. 일을 잘못 판단, 착각. 그래서 구술수나 관제수 주의하시고요. 금전운을 보면 공돈이 들어오는 운이다라고 보는데, 뭐 공돈은 아니겠지만 못 받은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투자 수익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애정을 보면 연인은 이달에 떨어져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달에는 연결이 잘안 되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경호일주를 보면 경호일주는 이달에 특히
사업자는 하는 일을 잠시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생기죠. 금전적으로 어려운 달인데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건강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술 일주를 보면, 경술 일주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로 심리적인 갈등이 크다. 직장인은 윗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금전운을 보면 물건 구입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까 일단 주의하시고요. 계약서나 문서 취득할 때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는 좀 멀어지는 운이죠. 이별운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 7월 운세, 신미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바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갑진년 신미오른세, 7오른세죠. 자, 신금일간이 이제 신미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7월의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볼게요. 천간을 보면 연의 간목이 정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천간, 오른 천간은 이제 비견이죠. 비견. 일단 십성으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간목, 신금 이두개 모두 이제 음권이죠. 음권이고 신금일간도 같은 음권이니까 서로가 상생을 하죠. 그래서 간목 정제하고 신금 비견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죠. 천간은 일단 이런 운인데, 지지를 보면 갑진년에 진토하고 신묘월에 미토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그 갑진년 들어와서 진행했던 일이,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했던 일이 6월 전반 달이죠. 경월이 되면서 일단 막히기 시작했죠. 경월은 이제 오화가 진토가 오화를 만나면 이제 격각이라고 그래서 격각이면 좀 막히는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일을 7월 신미월이 되면서 좀 일이 좀 풀린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일이 풀리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년이 미월을 만나면 모든 일간에게 비슷한 일들이 일단 벌어진다고 보는 거죠. 신금일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간들이 이렇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단지 일간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신미월이 특징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힘없이 그냥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안 좋게 이안 좋은 일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신미월은 그 변화가 심하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미월이 십이운성으로 일단 쇠지가 되는데, 이 쇠지인데 음간 12운성은 신금이 인간이니까 양간 12운성하고 해석이 좀 다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신금일간이 이런 시기에는 자신을 드러내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월은 경금 겁재가 지배하는 시기죠. 겁재가 지배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금일간은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것이 이런 시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일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로 보는데, 자, 보면은 여섯 개가 있죠? 신금일간 일주가 신사, 신유, 신축, 신해, 신묘, 신미.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신사일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일주 7월 운세 특징이 뭐냐면, 이사나 이동, 직장 변동 아니면 업무 변동이라도 하죠. 변화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죠. 자, 변화가 많다라는 것은 일단 불편하다라는 거고, 부담스럽다라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자, 재물운을 보면 계획에 없는 금전 지출이 많으니까 금전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성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장거리 연애가 되죠. 이래야 더 좋습니다. 다음에 신유일주를 보면, 자, 신유일주는 이달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좀더 주의하는 게 좋죠. 일이 막히고 매출이 떨어지는 운이니까 금전 관리가 필요하죠. 자, 대인관계를 보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죠.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죠.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성운도 보면 이달에는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도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신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축일주를 보면 건강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는 게 좋죠. 건강에 대해서. 업무적인 갈등도 있지만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죠. 이런 운에는 우리 이제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게 더 좋다. 보죠.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더 고립되는 느낌을 느끼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금전운을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많죠.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성운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진행이 잘안 되죠. 좀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신해, 신묘, 신미일주인데, 자, 신해일주 보겠습니다. 신해일주는 직장인은 출장이나 파견, 현장 근무, 이런 변화가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운인데, 주변 사람 도움이 크죠. 자, 금전운은 수입과 지출이 활발하죠. 투자운, 문서운, 매매운, 이런 운도 모두 괜찮죠. 이성운을 보면, 이달에 만나는 사람하고 오래 만날 수 있는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신묘일주를 보면, 직장인은 업무적인 성과가 좋은 달이죠. 승진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가능한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물운도 좋죠. 고정 수익 외적으로 부가 수입이 생기는 운이고요. 뭐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재물운이 있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연인이나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좀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짝이 없는 남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관계 유지가 어려운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신미일주를 보면 신체적인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은 특히 이제 건강 문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돈 거래라든지 투자, 또 물건 구입, 이런 형태로 금전 지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달에 돈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온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좀 좁히는 게 좋습니다. 좁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일적으로 만나는 대인관계,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성운을 보면 이달에는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갖고 서서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갑진년 신미월 7월 운세, 경금일간, 신금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